지난 8월 망명에 공식 대외 활동을 시작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가 옛 동료인 탈북 외교관과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영국에서 즐겨봤다는 TV조선 모란봉 클럽에 출연해 첫 예능 프로 나들이도 했습니다. 태전 공사의 극적인 탈북 스토리 그리고 참담한 북한의 실상 판포커스에서 들여다봅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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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16년 통일된 대한민국 만세. 지난해 8월 22일 조선중앙TV.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을 중심으로 받들어 왔다고 회고하신 500명 동지. 난데없이 빨치산 500명의 충성심을 강조하는 다큐멘터리를 내보냅니다.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을 본받아 경애하는 김성훈 원수님을 결사 옹위하며 5일 전 망명한 고위 외교관을 향한 무언의 압박. 저희 아내 오해서는 500명 가문인 건 맞습니다. 아내의 그 가족들이 다 북한에 있는 실상에서. 아내는 북한 최고 귀족인 빨치산 가문. 본인은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김정은의 형 김정철도 수행한 엘리트 외교관.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가 모든 걸 버리고 한국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즐겨본다는 모란봉 클럽, 모란봉 클럽 100% 다 봅니다. 그 프로그램을 찾아왔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이점을 극복하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계속 찾아나갈 수 있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 1년 먼저 탈북한 후배 외교관과의 재회. 분위기가 금세 밝아집니다. 저 같이 전혀 근무도 선 적 있죠. 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욕을 했거든요. 근무 잘못 선 적. 아, 그래서 북한에서 힘들었던 생활도 자유의 땅에서는 아련한 추억이 됩니다. 가수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아,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요. 아니, 아이고, 세상에 지금 물러보시려고. 태전 공사의 탈북. 그 중심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자유도 미래도 없는 북한 생활을 자식들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 아버지 마음. 대사관을 탈출해 처음 던진 말은 오늘 이 순간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들의 노예 사슬을 끊어준다. 그러나 아들들의 꿈은 참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는 인터넷도 마음대로 하고 영화도 마음대로 보고. 태전 공사는 북한 정권이 의외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두 곳의 약점을 지적합니다. 평양시와 휴전선 군인들을 대상으로 타깃을 정하고 공개 활동 선언 이후 처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태전 공사. 북한의 동료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그 깔아놓은 배에서 떠나서 예. 이 대한민국으로 빨리 와라. 아.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다. 판 포커스였습니다.